그런가 하면 이 토론회에서 안상수 후보의 일종의 퍼포먼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.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는지.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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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. 찢어버리겠어.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는 이재명,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.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이 저 토론을 보내줬어요. 이놈들 좀 혼내라고. 이재명! 권순일! 나쁜 놈들 나와봐. 그냥 지구로 떠나라. 지구를 떠나라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이제 그 내일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최종 후보자 네 분이 이제 결정나는 날 아닙니까? 아마 안상수 후보는 상당히 이제 절박했을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절박함의 표현이 저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. 이게 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어떻든 국민들께 내보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뭔가 이제 자기가 왜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절박하게 생각을 한다면 좀더 진중하게 좀 격식도 좀 따지고 단어 의위 선택 뭐 퍼포먼스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격하죠.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권 전체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둘러보고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고 뭐 저런 게다 있나 정치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리나 원래 안상수 저 후보님은 그 인천시장 할때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정치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.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.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.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저런 게다 있나는 이제 안상수 후보를 향해서 저런 거라고 표현하신 게 아, 예, 아니라 왜 그렇습니다. 저런 퍼포먼스가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. 있냐라는 말로 하셨다라는 걸 높아지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요는 이제 곧 2차 컷오프가 발표된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기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. 4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기에는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1, 2, 3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마지막 그 4위, 마지막 그한 자리 티켓을 두고 이게 치열하다라는 건데 마침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홍준표, 윤석열 29.8, 22.4, 유승민 12.6. 여기까지는 뭐 순위의 차이는 여론조사마다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3명은 안정권으로 보는 것 같고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이게 의외로 치열해요. 이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교안 2.5, 원희룡 2.2, 최재형 1.5, 하태경 0.9. 그 외가 이제 0.3인데 거기 이제 안상수 후보 들어가 있는 건데 정치 베테랑, 정치부 기자 생활 20년, 청와대 출입 기자 출신의 국회 반장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예측합니까? 누가 마지막 한 자리 티켓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? 이런 예측은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죠.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예측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윤석열, 홍준표, 유승민 후보까지는 안정권이다. 모두가 다 보고 있죠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가 70% 반영되고 당원 투표가 30% 반영됩니다. 당원 비율이 또 10% 늘어났습니다. 그만큼 당원의 당심이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누가 당심을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황교안 후보라든지 하태경 후보라든지 뭐 원희룡 후보 다 접점을 벌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 그저 당심에 두고 포커스를 놓고 아마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지만 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명다 올라갈 수도 있다. 비슷비슷하다는 말이에요. 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여론조사 수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당원의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4등을 누가 되느냐가 되느냐에 있어서 예. 그렇군요. 좀 지켜보겠습니다.